이제 언제 하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좀 메디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하셔도 괜찮으니까 아주 늦은 건 아니에요.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회는 여기 국경원님께서 설명을 다 이렇게 메디컬에 대한 거 그리고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거다 질문을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설명 잘 들으시고 예,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뒤에 계신 분들 다 앞쪽으로 오셔서 앉으세요. 네. 선생님, 제가 이제부터는 메디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일반적인 걸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중간중간에 가장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내가 이렇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뭐 한국에 나가면 얼마 동안 나가야 되는지 맨날 하시는 질문이 다 비슷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민족학교를 한 4년 동안 메디케어에서 일을 하면서요. 궁금한 거는 여기 다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랬는데도 제가 그거를 커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대신에요. 하다가,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잠깐 뭐 써놓으세요. 안 그러면 또 잊어버리시니까요.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세븐세븐 그 발표를 시작할게요. 네, 지금 이제 연말에 뭐 신문에 뭐 메디케어 약보험을 바꿔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메디케어 약보험은 무조건 바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갖고 계시면은 평생 쭉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연말에 한 번씩 비교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약보험에 예를 들어 내가 A라는 약보험을 갖고 있으면요. 올해는 약값이 없었는데 내년에 갑자기 약값이 한 달에 10만 원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료에 약간 변동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약 목록이 있잖아요. 모든 회사마다 약이 한 몇만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어떤 약은 들어가고 어떤 약은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만약에 빠진 약 중에 내 약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약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똑같은 회사를 갖고 있어도 약이 내년에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항상 저희가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12월 31일까지 확실히 보험을 바꾸실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메디케어에서요, 민족학교랑은 상관없어요. 메디케어에서 12월 7일 안으로 무조건 파트 D를 변경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12월 8일부터는 못 바꾸세요. 메디케어는 아시겠지만은요, 65세가 넘으시고 시민권자든지 영주권자 5년이 되신 분들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안 아파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약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파트 D도요. 나는 약 안 먹으니까 파트 D 안 해. 이러시는 분 있거든요. 약을 먹건 안 먹건 약보험은 법적으로 무조건 갖고 있으셔야 돼요. 갖고 있지 않으시면은 벌금을 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5세 이하신데요.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장애가 있으신 분, 아니면 정신적으로 조금 힘드신 분, 그런 분들은 65세 이하여도 메디케어를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 콩팥이 그게 워킹이 하지 않아서 또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게 그 왜 메디케어 카드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종이로 돼서 빨간 줄, 파란 줄이 있는 게 메디케어 카드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내 이름도 써있고 소셜넘버도 있고 옆에 보면은 날짜가 두 개가 써있어요. 첫 번째 줄에는 파트 A라고 써있는데요. 거기는 하스피털이라고 써있거든요. 그 말 그대로 내가 병원에 입원하실 때 쓰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파트 A, B 두 개 다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파트 B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병원에 입원하실 때 메디케어가 있다고 해도 병원에 그 해당하는 보험이 없으신 거예요. 파트 B는 뭐냐면은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의사랑 방문하실 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도 뽑고 엑스레이도 찍고 이런 걸 다 하셔도요, 입원만 안 하시면은 파트 B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파트 D예요. D가 뭐냐면은요, 약할 때, 드러그 할 때 D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보험을 이제 해마다 비교해 보시라고 온 거고요. 선생님, 제가 이걸 끝까지 설명을 하면 거기에 중간중간 얘기가 다 나오고요. 그래도 질문이 있으시면 다 써놓으세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 진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다 앞에 있어요. 파트 A, 입원, 파트 B, 의사 방문, 파트 D, 처방약, 그리고 이제 파트 C라는 게 있어요. 이제 신문에 많이 보시면 아실 텐데요. 파트 C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예로는 이지초이스라고 천사보험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하시게 되면은 돈 하나도 안 내지만 치과도 주고 뭐 한방도 주고 카이로프랙트 침 다 놔주고 한다는 게 이제 파트 C라고 하는 건데요. 장단점은 있어요. 장점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거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고요. 단점은 이제 의사를 만나시기가 힘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 이제 이지 초이스를 갖고 있는 의사들이 막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저기 100명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 100명 중에 의사 가운데는 내과 의사도 있을 거고 치과 의사도 있을 거고 의사가 아무래도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만 만나셔야 돼요. 내가 이지 초이스를 갖고 있으시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차가 없고 영어가 안 되고 어디 가기가 힘든데 내과 의사가 써주는 대로 뭐 글렌데일에 있는 뭐 치과 의사 만나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갔더니 외국 의사예요. 말도 안 통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파트 C에 대한 그런 단점도 좀 있어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부 다 메디케어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메디케어가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소셜사무실에 직접 가서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내가 미국에서 일을 해서 연금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집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카드가 메일로 날라오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내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으면서 장애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신 분들도 자동적으로 카드가 집으로 날라오게 되어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난 미국에서 택스 보고 한 적도 없고 그런 분들은 직접 소셜사무실에 가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65세가 되니까 메디케어 좀 신청하자. 그래서 직접 가셔야 되거든요.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되는 기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오늘이 제 생일, 오늘이 내 생일인데 오늘 내가 딱 65세가 돼요. 그러면은 11월 전으로 3개월, 11월 후 3개월을 메디케어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은 아무 때나 가서 가입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정해진 시간 안에 메디케어를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 정해진 시간은 1, 2, 3월이에요. 매년 초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1월 달에 가입을 한다고 해도 2월 달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1, 2, 3월 아무 때나 가입을 하시면 무조건 7월 1일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여기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분은 파트 B만 갖고 있고 어떤 분은 파트 A, B를 다 갖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파트 B는 내가 이제 65세가 지나시면 이제 무조건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지만은 파트 A 같은 경우는요. 택스 보고를 10년 이상 하셔야 돼요. 하지 않으시면은요. 보험료가 있거든요. 보험료는 내가 택스 보고를 얼마냐 했느냐에 따라서 크레딧에 따라 조금 달라지지만 많게는 450불까지 내셔야 돼요. 한 달에요. 한 달에 보험료를 450불을 내고 파트 A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택스 보고를 10년 이상 안 했으니까 난 파트 A를 안 할래. 그래서 파트 B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요. 메디칼이랑 메디케어가 다 있으신 분들은 파트 A, B를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메디칼에서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합니다. 파트 B에 보험료가 있어요. 근데 또 역시 메디칼이 있으신 분들은 메디칼에서 내주는데요. 파트 B의 보험료는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랐거든요. 한 10불씩이요. 그래서 뭐 99불, 뭐 100불, 115불 이렇게 올랐는데요. 내년에는 다시 99불로 떨어졌어요. 파트 B에 대한 보험료는요. 오케이. 파트 D, 이게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카드에 보시면은 파트 A랑 B는 써있는데 D는 아무것도 안 써있거든요. D는요, 이제 사보험을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 사보험을 내가 사시는 게 아니고요. 메디케어에 등록되어 있는 사보험이 있어요. 한 33가지 정도 회사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요, 메디케어가 이 회사는
그 메디케어에 등록이돼도 안전한 회사라고 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런 회사를 한 33군데 회사를 메디케어 밑에 집어넣어서요. 이제 그런 회사들을 저희가 골라드리는데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저한테 오셔서 파트 D 회사 제일 좋은 거 해줘 그렇게 말을 많이 하세요. 제일 좋은 거는 어떤 거냐면요, 뭐 1등 회사가 AARP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그리고 AARP 회사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약 목록이 제일 많아요. 근데 회사가 뭐 10만 가지 약이 있던 어떤 간에 내 약을 주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내시면서 그 회사에 약이 많은 거는 필요가 없고요. 가장 좋은 회사는 내가 약병을 갖고 왔으면요, 그거 약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주면서 약값과 보험료가 가장 싼 회사가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이런데 누구는 이렇고 그런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들 똑같은 약을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그런 건 불가능하고요.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약 회사는. 네. 그리고 만약에 메디케어만 갖고 계시는데 약보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벌금을 내게 되어 있으세요. 그 벌금은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게 이제 평생 동안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메디케어를 갖고 있는 한 벌금을 계속 내셔야 되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메디칼 없으신 분 있으세요? 없군요. 다 메디칼 갖고 계세요? 저도 독신 혜택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파트 A라고 하면은요, 아까 제가 2번 할 때 쓰시는 보험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게 있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는 한밤 자고 나오면 병원에서 입원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병원에서 잔다고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신 거는 아니고요. 의사가 이 환자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라고 의사가 사인을 해야지 병원에 입원을 하신 거예요. 공식적으로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은요, 일단 메디케어에서 피를 줘요. 예를 들어 내가 수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메디케어에서 피를 지급을 해주고요. 하스피스라고 저기 써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6개월 시한부를 받으신 분들은요, 이제 하스피스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메디케어에서 주는 거는 딱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의사가 이런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메디케어를 이용해서 하스피스라는 곳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10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4개월이라는 돈은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돈은 정말 상당히 비싸요. 제가 어떤 분을 상담을 해드렸는데 한 달에 이런 혜택이 아무것도 안 되세요. 이미 하스피스에 한번 갔다 오셨어요. 6개월 그 시한부 판정을 받고 갔다 오셨는데 다시 몸이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여기 폐에 있던 암이 다 없어졌어요. 그랬다가 다시 또 몸이 안 좋아져서 하스피스를 가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본인 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하스피스 가시는데 부인이 한 달에 6,000불이라는 돈을 내고 계세요. 그래서 비싸요. 하스피스 가시는 거는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은요, 양말도 주고 전화기도 쓸 수 있고 TV도 볼 수 있고 그런 걸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이거 메디케어에서 커버 해주는 거냐 안 해주는 거냐 꼭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요, 어떤 병원은 메디케어에서 TV 보는 거, 전화기 쓰는 거, 면도기 쓰는 거 이런 거 커버 안 해주는 곳이 있거든요. 어떤 분의 케이스를 보니까 이게 대략 하루에 한 50불 정도 나오더라고, 커버를 안 해주면은요. 그거 본인이 내셔야 돼요, 그거는요.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옛날에는 아픈 사람을 우리가 치료를 해주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바꿔서 아프기 전에 사람들을 예방으로 치료를 해주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병을 키우지 말자고요. 그래서 이제 메디케어에서 이제 예방 검사 같은 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대장암 같은 거, 이거 카메라 집어넣는 거 있죠. 뭐 그런 거는 2년에 한 번, 여자들 뭐 유방암, 자궁암은 1년에 한 번, 뭐 이런 거를 무조건 검사를 해주게끔 법적으로 바뀌었어요. 메디케어에서 되지 않는 것들, 아시겠지만은요, 만약에 이거는 지금 메디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메디케어만 있으시면은 양로원, 치과, 틀니, 보청기 이런 거는 다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메디칼이 있으면은 이제 양로원 같은 거는 되겠죠.
오케이. 약보험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요, 두 번째 거 보면 이중 수혜자 메디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메디칼과 메디케어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메디칼이랑 메디케어를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디 가서 가입을 하지 않아도요, 정부에서 자동으로 아무 회사나 가입을 시켜줘요. 왜냐면은 가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든요. 평생 내셔야 되는 건데, 정부에서 저소득층이라고 다 이미 사인을 받았는데 벌금을 내기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약을 먹든 상관없이 파트D라는 약보험을 아무거나 지정을 해줘요, 정부에서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플랜을 변경을 하냐 막 이런 컴플레인들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사실 정부가 벌금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 곳이나 가입을 시켜드린 거예요. 메디케어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민족학교에 직접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약보험은 가입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사보험을 돈 주고 샀어요. 뭐 이지투스 천사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걸 돈 주고 샀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군대 보험이 있다든지 뭐 직장 보험이 있다든지 하면은 약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요, 메디칼 같은 경우는요, 집에 해마다요 이렇게 큰 봉투 같은 게 날라와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리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메디칼은 저소득층의 혜택인데, 너가 돈이 늘었는지 재산이 늘었는지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보험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게 없고요. 리뉴하실 필요 없고요. 안 하시면 그냥 평생 쭉 갖고 가시는 거예요, 한 회사로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AARP라는 보험회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 내가 다섯 가지 약을 먹는데 다섯 가지 약을 다 주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 딱 1월 1일날 약을 타러 가니까 몇 가지 약이 갑자기 안 나와요. 난 여전히 AARP를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은요, 근데 제가 먹는 다섯 가지 약에 하나는 수면제를 제가 먹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수면제 같은 경우는요, 내가 원한다고 막 몇 배가씩 막 살 수 있는 약이 아니잖아요. 그거 모아놨다가 막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약들마다 다 제한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회사에 약이 있어도 우리는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수면제 같은 경우에는 물량 제한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뭐 한 달에 30알, 뭐 60알 물량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물량 제한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꼭 허락해줘야 되는 약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되게 특별한 약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신장을 이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방지하는 약을 먹는다든지, 암에 걸려서 뭐 키모테라피를 받는다든지 그런 좀 특별한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의사가요, 보험회사한테 전화를 해서요, 이 환자는 이런 상태 때문에 이 약을 꼭 먹어야 되니까 니네들의 제안을 풀어줘라고 의사가 꼭 전화를 해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의사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스텝 테라피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텝은 한국말로 계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당뇨약을 하나 먹고 있는데요, 그 당뇨약의 원가가 한 250불 정도가 돼요. 나는 정작 내는 거는 3불이지만 원가가 한 250불인데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이 약을 갖고 있지만 줄 수가 없다, 왜 못 주냐, 왜 다른 당뇨약도 많은데 네가 굳이 250불짜리 당뇨약을 먹어야 되냐, 보험회사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스텝 테라피가 계단이잖아요. 내가 싼 약부터 먹어봤는데 계속 먹어봐도 당이 안 떨어지니까 250불짜리를 먹는 거다라고 의사가 그걸 확인만 시켜주잖아요, 보험회사에다가요. 그러면은 그 약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분들의 대부분 분들은 의사가 애초에부터 정말 비싼 약을 바로 처방을 해줘요. 그런 경우는 약을 사실 수가 없으세요. 그리고 여기 엑스트라 헬프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은요, 주변에 혹시 메디케어만 갖고 계시는데 약값 때문에 좀 고민하시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한테요, 엑스트라 헬프를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엑스트라 헬프는요,
메디카를 받기에는 돈이 조금 있고 메디케어만 갖고 있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 중간에 낀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거는 안 주고요. 약보험만 혜택을 줄 거예요. 근데 저기 써 있는 대로 소득은 한 3차 사시면 한 달에 1,360불, 두 분이서 사시면 1,830불이 되시면 엑스트라 헬프로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재산은 여태 나와 있어요. 12,640불, 25,260불. 요것만 되시면은요, 엑스트라 헬프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는요, 연방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소셜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메디칼 다 신청해보셔서 알겠지만, 메디칼 신청할 때는 내가 뭐 은행에 얼마 있다라고 쓰면은 그거 증거 자료를 꼭 무조건 갖고 가야 돼요. 그렇지만 엑스트라 헬프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내가 신청서에 돈이 얼마 있다 그렇게 쓰면 그대로 끝이에요. 꼭 증거 자료를 첨부하실 필요는 없어서 신청하기가 훨씬 간단하세요. 이거는 메디칼도 마찬가지인데요. 재산으로 치는 게 있고 재산으로 좀 안 치는 게 있어요. 재산으로 일단 치는 거는요, 당연히 내가 은행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부동산을 갖고 있다든지, 뭐 주식, 집에 있는 현금, 뭐 이런 걸 다 재산으로 치고요. 재산으로 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자동차 한 대랑,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집 한 채는 재산으로 치지 않아요. 자동차가 두 대가 있다. 그럼 두 번째 자동차는 캐시 발류를 해서 얼마는 다 따져서 그게 재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밑에 보면은 생명보험 1,500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보험이 한 3,000불짜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에서 1,500불을 빼시고요. 나머지 그 1,500불이 내 재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생명보험 2,000불짜리가 있다. 그러면 내 재산은 500불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요, 내가 메디카를 갖고 있으면은 메디케어 한 달에 보험료가 제가 아까 한 100불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그거를 자동으로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메디카를 갖고 있으시면은요, 지금 여기 보이는 QMB라는 신청서를 가입하실 자격 조건이 되시는 거예요. 이 QMB라는 건 뭐냐면은요, 그 메디케어에 한 달에 나오는 그 보험료 100불을 안 내게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를 꼭 작성을 하셔야지 메디케어 보험료를 안 내게 되실 거예요. 이거는 서류는 어디다 갖다 내냐면요, 여기 메디칼 사무실 있죠. 유가랑 그 학교에 있는 그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내시면 되는 건데요. 아니에요. 제가 정확한 그 스탬프는 모르겠는데요. 예, 키움드라고 불러요. 제가 또 평소에 일하면서 자주 질문하시는 걸 모아봤는데요. 집으로요, 메디케어 썸머리 노티스라는 편지가 가끔씩 날아가거든요. 정상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받으셔야 돼요. 내가 의사를 꼬박꼬박 보고 있으시면요. 저기에요, 엄청난 액수의 막 돈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 너가 내야 되는 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고 다들 깜짝 놀라세요. 이 돈을 내가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만약에 내가 메디칼이 없으면은요, 그 돈을 내가 내는 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메디칼이 있으면은 나머지 그 돈을 또 메디칼 정산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내는 돈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집으로 보내는 이유는요, 의료 남용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보지도 않았는데 의사가 그냥 메디카한테 환자 몇월 며칠에 우리한테 왔어 이렇게 하고 메디카한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랑 메디케어와 그 다음에 본인 세 명이서 다 이제 삼자 대면 같이 확실하게 하자고 이런 편지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액수만 보고 막 패닉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약보험에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딘가? 아까 설명드렸죠. 제일 좋은 곳은 없어요. 다 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네. 오케이.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연말 기간에 저희가 파트 D 약보험을 바꿔드리면은요, 저희가 시작한 게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했거든요. 그때 바꾸시면은 시작은 무조건 1월 1일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연말 기간에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평소에 연 중에는요,
내가 1월 뭐 20날 플랜을 바꿨다. 그러면 시작은 다음 달 초에 2월 1일 날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다음 달로 넘어가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연말 기간만 좀 약간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가 뭐 플랜을 바꿔드려도요. 시작은 1월 1일부터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한 프레젠테이션 여기까지고요. 혹시 오늘 약보험을 변경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비교 받고 싶어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약대 받고 오신 분들 있으세요? 혹시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제가 몇 분인지 좀 봐요. 선생님도 좀 근데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싶어요. 제가 좀 들어 선생님 손 높이 들어주시면 제가 약보험회사에 대한 파트 D에 대한 보험회사 중에서 뭐가 장점이거든요.